안녕하세요. 뻔뻔한 구글쌤 김재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 수송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수송기술의 역사와 그 종류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뭐 한다고 했죠? 네, 자동차. 특별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죠. 내연기관 자동차는요, 석유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다가 넣는 휘발유 또는 경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휘발유는 영어로 말하면 gasoline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경유는 디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디젤 자동차, 경유 자동차라고 분류를 하죠. 그렇게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그런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서 공기와 함께 섞습니다. 그것이 섞인 것이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죠. 엔진으로 들어간 석유 에너지를 폭발하는 힘에 의해서 피스톤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자동차의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그 기본 구조와 각각의 영역과 그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새로운 용어들이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잘 정리해두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자동차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차량 한 대를 협조받아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차량 딱 보시면요, 전형적인 세단 차량, 승용차 차량이죠. 보시면은 자동차의 구성, 제일 첫 번째 껍데기가 있습니다. 껍데기, 영어로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차량의 겉 외관을 표현하고 있는 그 바디입니다. 이 부분,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 이 부분 본닛. 보닛 이렇게 부르고요. 펜더, 그 다음에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해당되는 그 루프라고 하는 곳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여기는 트렁크, 트렁크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차량의 껍데기, 이 외관 철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를 다 제거해내면은 그 바디 제거해내면 뭐가 있겠죠? 네, 바로 프레임, 뼈대가 있겠죠. 이것을 셰시라고 합니다. 셰시. 예, 셰시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차량은 크게 바디와 셰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셰시에는요, 그냥 뼈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계장치가 같이 붙어 있어요. 예, 그 기계장치의 종류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동력장치, 네, 두 번째 조향장치, 그 다음에 현가장치, 그 다음에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동력장치는 뭘까요? 네, 동력장치는 바로 엔진을 말하죠. 네, 엔진, 그러니까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보통 차량의 앞부분에 주로 있죠. 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모든 차량의 앞부분에 엔진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자, 한번 엔진 룸을 열어보죠. 예, 본닛을 열겠습니다. 이게 바로 본닛이라고 했죠. 예, 본닛을 자, 열었습니다. 네, 본닛을 열었더니 이 차량만 해도 약간 구형 차량이라서 안에가 깔끔하진 않아요. 보통 요즘 신형 차량은요, 되게 이렇게 모듈화가 되어 있다고 하죠.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껍데기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일부러 구형 차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진짜 엔진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틈틈이 보이면은 이런 장치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치에 대해서 하나씩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 요게 엔진이구나, 요 가운데 있는 요게 엔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사실 엔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엔진이 이렇게 세로로 있는, 이렇게 세로로 있는 방식과 가로로 있는 방식이 또 달라요. 예, 그것까지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보통 엔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치들이 있는, 이게 엔진룸, 예, 본닛을 열면 있는 동력장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동력전달장치 아니고 동력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에 조향장치. 조향장치가 뭘까요? 말 그대로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에서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운전대. 네, 운전대를 말하죠. 조향장치, 운전대 또는 핸들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휠, 바퀴 모양처럼 생겼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돌릴 수 있다 해서 조향장치. 근데 이 조향장치 핸들, 이 운전대는요, 이곳에 긴 막대기가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핸들에서 쭉 이렇게 연결돼서 이 두 개의 바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있겠죠? 요걸 전체를 다 합쳐서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가장치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차량이 볼까 모르겠는데, 아, 요 안에 보이십니까? 요 안에서 스프링, 예, 스프링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현가장치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바퀴 땅바닥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바퀴가 받는 충격을 차체로 연결할 때에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프링 같은 장치.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겠죠? 이게 승용차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는 보통 판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 보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차량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아, 힘들어. 자, 여기 다시 현가장치 여기에도 있고요. 자, 저쪽 편에도 있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이쪽에도 네, 현가장치 서스펜션 있습니다. 뒷부분은 차량의 뒷부분은 보통 판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코일 스프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판으로 되어 있어요. 스프링이 판으로.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고 그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동 장치가 있어요. 바퀴를 보신 김에. 자, 여기 잘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판이 이렇게 판이 있어요. 넓은 판이 있는데 여기 캘리퍼라는 걸로 이렇게 딱 물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어쨌든 바퀴 안쪽에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 판을 캘리퍼라는 장치로 이렇게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끼익히 무는 거죠. 자전거 여러분들 타이어를 이렇게 옆에 찌익히 무는 식으로 되어 있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브레이크 제동 장치. 자, 앞에 있고요, 뒤에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더 잘 보인다. 네, 이렇게 브레이크가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력 전달 장치예요. 동력 전달 장치는 바로 변속기, 이런 기어. 예, 우리는 기어라고도 하고 변속기라고도 하죠. 영어로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미션. 이런 동력 전달 장치 되겠습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는요, 사실 안에 숨겨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보여줄 수 없는데, 쉽게 말하면은 엔진에서 동력이 생산이 됐잖아요. 그 동력이 전달된 것을 바퀴로 직접 가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에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로 바로 연결돼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한번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후진을 하려면 바꿔야 되겠죠. 반대로, 또는 전진을 하면 앞으로 가야 되고, 또 빠른 속도, 느린 속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동력 전달 장치, 변속기, 영어로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들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바디와 세시, 세시에는 여러 가지 구성 장치가 되어 있다. 이 정도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자동차의 구조와 각각의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괜찮았나요? 아, 네. 아,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엔진, 동력장치의 위치와 자동차에서의 위치와 그 구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영어의 약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FF, 그리고 FR, 그 다음에 MR, RR 이렇게 네 가지의 자동차 엔진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요, 엔진이 달려있는데 그 엔진이 자동차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아니면 차의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하고요. 앞바퀴가 굴러가느냐, 뒷바퀴가 굴러가느냐, 또는 네 바퀴가 다 굴러가느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엔진이 앞에 있으면 영어로 F는요 프론트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R은 리어, 뒤라는 뜻이죠. 뒤의 약자입니다. M은 middle 해서 가운데의 약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어를 잘 한번 보세요. F라는 것은 엔진이 앞에 있고요. F, 맨 앞에 있는 F. 두 번째 있는 F, F와 F인데 두 번째 있는 F는 앞바퀴가 굴러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앞에 있으면서 앞바퀴가 굴러가는 자동차를 FF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FR은 뭘까요? 네, 엔진이 앞에 있고 R, 바퀴가 뒷바퀴가 굴러간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MR은 뭘까요? 네, MR 방식의 자동차, MR 방식의 자동차는 엔진은 가운데 있고요. 바퀴는 뒷바퀴가 굴러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R은 또 뭐겠습니까? 네, 엔진이 뒤에 있대요. 트렁크 쪽에 엔진이 있대요. 그리고 뒷바퀴가 굴러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퀴가 자동차 4개가 있지만 네 바퀴가 동시에 한꺼번에 돌아갈 수도 있지만 보통 바퀴는 앞바퀴만 돌아가거나 뒷바퀴만 돌아갑니다. 엔진이 연결된 부분이요. 자, 엔진이 앞에만 연결되어 있어서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바퀴가 돌아간다 해서 FF를 했던 거고요. 뒤에 엔진이 있으면서 뒷바퀴가 굴러간다 해서 RR 한 겁니다. 네, 이해가시죠? 개념이. 네, 그러면 거꾸로 네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 자동차는 뭐라고 할까요? 아, 네, 그거는 좀 다른 말인데요. 4WD, 4WD에서 전륜구동, 앞에 있는 바퀴, 뒤에 있는 바퀴 네 개가 다 모두 전자, 모두가 다 굴러간다 해서 전륜구동 4WD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FF 방식의 자동차들은요, 현대 그랜저 자동차, 토요타 캠리, 그리고 폭스바겐 골프와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R 방식의 자동차로서는 현대의 제네시스 자동차, 그 다음에 기아 K9, 벤츠 S클래스, BMW 5 시리즈 등 주로 대형 차종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가운데 있다라고 했죠. 엔진이 가운데 있는 MR 방식의 경우는 자, 보시면은 운전석 뒷부분에 보통 엔진이 있거든요. 운전석 뒷부분에 있다라는 것은 뒷좌석이 없다라는 거죠.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만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카의 경우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 MR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지도 못한 차일 수도 있지만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부가티 베이론, 포르쉐 박스터, 페라리 488 같은 아주 최고급의 유명한 슈퍼카드, 그런 명차들은 보통 MR 방식, 엔진이 가운데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RR 방식의 경우는 엔진이 뒤 트렁크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은 뒤에 있고 오히려 우리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가 앞에 있죠. 앞에 본닛을 열면은 거기에 트렁크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RR 방식의 차종은 포르쉐 911이 대표적인 기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폭스바겐의 올드 비틀, 옛날 차종, 이 차종이 대표적인 RR 방식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바퀴만 돌아가거나 뒷바퀴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자동차들은요, 보통 오프로드,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오프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프 랭글러라든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와 같은 그런 약간 SUV 형태의 큰 지프차 형태의 자동차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의 구조와 간단한 기능 역할들, 그리고 엔진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용어들이 생소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배웠던 용어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장치,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이렇게 다섯 가지 배웠고요. 엔진의 구동 방식 중에 FF 방식, FR 방식, MR 방식, RR 방식, 그리고 4WD, 사륜구동까지 배워보셨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여러분들 구글 사이트에다가 또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구글 사이트에다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잘 어렵고 그러죠? 근데 일반 수업이 우리가 계약이 돼서 수업이 되면은 더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선 페이지를 만들어서 아는 만큼 써보세요. 선생님 저 다 완성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페이지만 만들어서 이게 틀만 만들어놔도 돼요. 내용 다 못 써도 되니까 아는 만큼까지만이라도 만들어놔서 최대한 이걸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계약해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